진공 선생님 우리 예. 분주해 오늘 실려고 그랬는데. 예. 누가 오려고 하네요. 누가 오시기로 했다고? 예. 전주에서 차인들이 오신다고 하네요. 차인들이? 예. 진공 선생님 다고 다 없애고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 다인들하고 뭘 먹겠다는 거예요? 어? 심플하잖아 이렇게 심플하게 먹죠. 예. 곧 오시려고 하시네요. 그러면 오늘 좀 마중 좀 해요. 예. 안녕하세요. 없어지면 범인인데 이쪽밖에 그러니까. 없으니까. 천주교 쪽에 수십 년간을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여기 오시면서 이제 공부만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종교인이지만은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저는 다 내려놨어요. 그게 진정한 공부에 걸림돌이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심으로 모든 어떤 모든 타 종교를 다 떠나서 진심으로 이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다 대하는 거죠. 그 사람 어떤 그런 색깔을 절대 입히지 않아요. 행과 말과 그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이제 뵙고 싶었어요. 왜 차 이쪽에 하는지 모르죠, 여러분들. 혹시 의문을 품은 적은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? 왜 내가 이 다도를 배울까? 차례 할까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제 스스로 찾아갔거든요. 예. 누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제 안에 이제 여자는 결혼하면서 내가 아닌 내가 나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. 저를 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아간 게 차였어요. 그 차를 만나면서 제가 온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저는 서른일곱에 예. 차를 만나서 지금 제가 여섯인가요? 60인가? 스님과 유튜브를 언뜻 보니까 제가 이제 명상에 관한 거 그런 거를 하니까 카테고리가 그쪽으로 막 뜨더라고요. 예. 근데 딱 뜨는데 한번 보니까 계속 보게 돼서 저 사람 뭐지?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. 뭐한 사람들이지? 예, 예, 예. 뭔가 형상을 두고 안 사시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대로 예, 살아가는 거. 거기에 감이 식히지 않는 거. 스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정말 이제 어떤 걸 들어가면 안 돼.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계산을 해버리잖아요. 맞아요. 아, 내가 너 만나면 계산을 하면 그거는 진정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계산이 없어야 되거든. 예, 예. 그냥 가슴으로 만나는 거야. 다 그래 바로 이거야. 너 어디 갈 때 가자 오케이 가는 거죠.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없어. 그 계산하면 끝난 거야. 제가 스타일이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대가리 자리에 앉았거든. 대가리 자리가 그냥 아무나 앉아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.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도 저절로 모여들고 모든 일들이 저절로 돼야 되거든. 뭔가 힘들게 이 모임이 만난다든지 힘들게 여기를 왔다면 불편한 자리가 되죠. 자연.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을 따라요.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또 춤추고 싶으면 그냥 자연에서 춤추고 있잖아요. 그냥 본연 그대로의 모습. 그래서 좋았어요. 뵙고 싶었어요. 그냥 듣고 싶고 뵙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네. 가자 하면 막다 스님 말씀대로 저희는 별로 없거든요. 일을 이제 밖으로 끄달렸던 생각들을 안으로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저절로 이루어진다. 공부가 마치 덜 익은 과일을 따놨는데 그 과일이 사실은 지금 막 먹으면 맛이 없어. 그럼 이거 아무 맛도 안 나. 본래 맛은 없는데 이거를 숙성 과정을 거치면요 본연의 그 아름다운 그 맛이 나오는 듯이 우리가 한번 내 안에 내 본성 안에 내가 한번 자각을 하고 딱 그 자리를 한번 자각이 들어가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익어져요. 씨앗을 딱 심어놓으면 저절로 커요. 나무가 커서 열매도 맺고 풀도 자라듯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리 채널을 처음에는 막 아주 단순한 그런 걸로 나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나로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래 내가 수행해 가는 모습을 꾸밈없이 보이는 것이 진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도가 아니야? 그 도라는 게 뭘 어떻게 꾸며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를 보여주자.
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나더라고요. 그냥 여기 오시면 오시는 분들과 자연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좀 긴 거 말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지만은 그대로가 우리가 꾸민 거 아니거든. 이분들한테 오시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거죠.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그게 진짜 그게 도예요. 도가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냥 그 한 매체로 이끌림을 주신 거죠. 그리고 스님 말씀이 직관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. 예, 그렇죠. 저는 그거에 예. 되게 동의했어요. 직관. 예. 살면서 그 흐름을 그냥 내 안의 흐름, 내 의식의 흐름 거기에 많이 맞추어서 사는데 차는 아주 그 성품이 맑잖아요. 자기의 어떤 걸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그대로거든요. 그럼 차의 성품하고요. 자기 본성의 본래 진화의 성품하고 같아요. 동일하거든요. 그 다선이라 하잖아요. 다선. 그런데 다선을 할 때요. 다선을 하는 사람이 직관이 오기 쉬운 게 바로 이 차를 마시고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요할 수밖에 없잖아요. 준비 과정이. 그럼 벌써 내면으로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야 되거든. 다인들이.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인들이 하는 게 바깥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죠. 태양을 좀 가까이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직관과 이 본성으로 가기 필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요한 환경이고요. 그리고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돼요.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 그 본래 성품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줘요. 생활들이 자기를 그쪽으로 이끌죠. 본성으로. 지금 다인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와 있더라고. 다 와 계시고 그리고 멋스럽게 뭐 시도 막 읽고 우리가 다인들하고 차를 마셔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옛날 그런 것도 탁 하시고 그러죠. 멋들어지게 뭐 꽃도 하나 탁 갖다 올리고 그게 이제 다 우리 그 깨끗한 진화의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. 자기도 모르게. 근데 군더더기가 더 없어져야 되죠. 맞습니다. 더더군다나 더 없어져야 되죠. 거기에 상하 계층도 없어져야 되고 이제 모든 문턱이 다 이제 똑같은 평등한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. 다인들이 그게 이제 마지막이 완전 최고수의 다인들은 그 문도 요만해요. 모든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든 밑에 총서부가 됐든 상하 계층이 없이 모두 다 고개 숙이고 전체 똑같은 한 생각으로 그 팽주의 그 역할 그 밑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러면서 완전한 본성품을 드러내거든요. 그때 팽주가 그 진화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다인에서는. 그리고 어떤 그 주제가 어떤 주제가 돼도 그 주제에 맞게 그 차를 즐기잖아요.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야 되거든 거기에는. 저는 단박한 차 생활을 하고 있죠. 밖으로 뭔가 색을 드러내진 않고. 본성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단박함이거든요. 선생님께서는 스님 말씀하시면 네. 네. 네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. 친공 선생님이야? 진짜 별칭이 베이비인데. 진공은 뭐 별명 줄까 이러면은 자기는 아기래요. 아기 진공이지 그 외의 건 원하질 않아요. 순수한 아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지금. 베이비 상태. 우리도 다 아기에서 맞죠 이렇게 쭉 자라왔잖아요. 우리 마음이 순수한 아기 같은 있잖아요. 이론과 삶이 맞진 않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렇게 행으로 사시는 모습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. 두 분 영상을 보면서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살 수 있을까? 이런 생각. 그렇죠.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. 거기에 어떤 걸 이제 가미시키지만 않으면 돼요. 꾸미지 않는 거죠. 그냥 그대로.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내가 막 하겠다고 포크런 작업한다고 하면은 또 망가뜨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환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내가 누가 개입을 해서 넌 이렇게 살아 누가 들어줍니까 요즘?
아들한테 너 이렇게 이거 공부 잘하고 말이야. 요즘 세상 그런 게 아니야. 이렇게 한다. 그 아이가 그걸 들어주느냐는 거죠. 그 아이만의 그게 있어요.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가 살아가야 될 그 딱 그게 갖고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들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삶은 단순하고 단박하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은 그냥 내가 마음에서 그냥 하는 대로 살면 돼요. 거기에 어떤 꾸밈만 없으면 돼요. 꾸밈만 없으면 돼요. 조작. 근데 그 스님 유튜브에 보니까 스님께서는 일찍이 나는 혼자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아셨다고 하셨어요. 예.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운행법을 스스로 예. 예, 아셔가지고 사신 거잖아요. 그 오더라고요. 그냥 저절로. 그러니까. 근데 그 어렸을 중학교 때인데 아유,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. 그랬는데 빨리 시간이 가야지 내가 살겠더라고요. 빨리 시간이 가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때 딱 오더라고. 나는 커도 결혼을 할 수 없을 거야는 그 정확하게 오더라고요. 근데 또 그게 정확하게 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를 저는 못 느꼈어요. 그래서 나는 뭘 도가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내 역할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산으로 갔어요. 늦지도 따지지도 않고. 방으로 들어가시러 혹시 추우시면 방으로 갑시다. 이제. 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는 장소를 바꾸시면 예.